이것이 바로 싸이만의 에너지겠죠? 그렇다면 우리 스타들을 이처럼 열정적으로 만드는 대학 축제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된 많은 관객들과 하나된 그냥 저도 놀고 저들도 놀고 그냥 어떤 에너지 상거래 같은 느낌? 그냥 에너지가 넘쳐가지고요 저희가 좋은 기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정 가득한 대학 축제의 현장 앞으로도 또 어떤 가수들이 이 무대를 찾게 될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녀만 돌아왔다 우유 빛깔 백지영 당당하고 솔직한 여자 백지영씨와의 데이트 시작합니다. 아 오늘 게스트가 또 있어요. 아니 얘는 누구예요? 아니 얘는데 암컷인가요? 네. 아 진짜 너무 귀엽죠? 주인보다 예쁘다. 뭔 소리야? 강아지에게도 질투를 하나요? 2개월 만에 네. 드디어 앨범을 내셨습니다. 네, 여덟 번째 네. 앨범이 타이틀곡이 발라드입니까? 발라드. 제목이? 보통? 보통. 네. 보통. 인기는 보통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농담이죠. 아니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예고편을요. 티저 영상. 네, 티저 영상. 오지호 씨가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지호랑 또 올해 또 친한 사이고 예. 부탁을 했는데 또 흔쾌히 또 노이저런트예요. 아 공짜로? 네. 이번 앨범에서는 혹시 옥태경 씨처럼 이런 듀엣 후배와 듀엣 없나요? 해볼라 그랬죠. 네.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노리고 있었던 친구는 누군데요? 샤이니 종현 씨. 어 종현 씨? 네. 그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예, 예. 댄스가 아니더라도 한번 예.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곡이 안 나왔어요. 어떤 백정실 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4개 캔디 너무 좋아요. 이 친구 손동작 잘 보세요. 4개 캔디. 네. 여기 여기 여기서 얘기해요. 어, 네. 네 뭐지 얘는 자꾸 나한테 귓속말을 하니 뭐. 왜 자꾸 말을 이렇게 해. 하나 둘 셋 넷. 4개 캔디. 끝까지 저자세로. 얘 놀랐다 놀랬어. 걔가 놀랐다 얘가 놀랐어.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예쁘셔서. 아 백정씨가 너무 예뻐서? 어제도 텔레비에서 당신 장. 네. 그 남자 라이브하는 거 듣고 제가 네. 또 한참 그 여자 아 현빈팬이구나. 아 백정씨 근데 여자 팬이 훨씬 많네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어 왜 이렇게 딱 달라붙었어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요. 하시는 일이시겠지만 아 지금 재수생이요. 공부하고 있어요. 아 제일 멋있는 직업. 제일 멋있는 직업. 힘들 때마다 많이 듣는 노래가 있을 텐데 백지영언니 총 맞은 것처럼. 아, 네 이유가 좀 남다른데요? 왜 그 노래 왜 힘들 때마다 들어요? 죄송한 게 총 맞은 것 같아. TV에서 많이 보셨죠? 네. 어떠세요 실제로 보니까? 아 지금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아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컨셉턴 같더라고요. 프로듀서가 이번에도 최고빠 강희씨 역시 흔히들 이제 그분의 이미지는 독설이잖아요. 백지영 씨한테도 막 뭐라고 하시나요? 녹음할 때? 근데, 그렇죠. 근데 네. 그 독설이라고 하시는데 시혁이 오빠의 진짜 성격이 그게 독설이 아니에요. 정말 시혁이 오빠는 여과 없이 얘기하고 돌려 말하지 않는 것 뿐이지 네네. 그게 독설이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나오면 마음 편해요. 그래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기서 일하는 김신태요. 이분 아주 개성 있습니다. 어묵의 한빠. 아 어묵과 한빠. 아, 그렇군요. 장사하다만 오신 거예요. 네. 아 두절 어묵 정신. 백지영 씨가 만약에 길을 걷다가 한빠 맛있겠다. 오빠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한다면 그냥 줘야죠. 그냥 네. 얼마까지 물어보는 겁니까?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아 진짜요? 네. 아이고. 자 사진을 찍는. 아이고. 아이고. 오. 아이고. 아 너무 좋아하신 나머지 돌발 행동을 그만. 와 백지영 씨를 위한 꽃바구니! 꽃바구니인 줄 알았는데 커플이 왔어요 커플! 아 뭐야! 이런 팬들이 진짜 좋아요 저는! 오늘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인데 와우! 네, 저희가 지호단에 처음 만났는데 네. 딱 백지영 씨 보게 돼가지고 되게 특별하시다! 네. 꽃과 함께! 네. 부럽지 않으세요? 프로포즈도 받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혹시 백지영 씨가 이분들의 프로포즈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까요? 이벤트 내 노래가 다 헤어지는 노래라! 제 노래 말고 딴 거 불러도 돼요? 좋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아침이 오는 소리 즉석에서 펼쳐진 백지영 씨의 이벤트 정말 행운의 커플입니다. 내 품 안에 잠든 너에게 네. 두 분 행복하세요. 너를 사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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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지영 씨의 다양한 팬들을 만나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자리를 옮겨서 백지영 씨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백지영 씨 요즘에 뭐 신곡 준비하시느라고 힘든 네. 그 심신의 피로를 풀어줄 박사님들이에요, 의사님들. 아, 진짜요? 발에 있는 각질도 얘네가 아~ 먹어주고. 그러면 각질도 많은 사람한테 많이 모이겠네. 확실히 백지영 씨는 자기 관리 제일 주변으로만 몰려요. 왜? 거의 안 몰려요 고기들이. 지금 발 바닥에 완전히 있어. 힘들기도 하고. 네네 확실히 그리고 네. 몸에 익히는 데까지 시간 많이 걸리고 이제 몸에 익히려면 먼저 뭘 해야 돼?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우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아, 그게 몸 힘들고 이런 거는 그냥 견딜 수 있어요. 신입들이랑 다르구나. 한번 알아버리면 되니까 네. 상관없는데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외로우셔서 강아지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저 안 외로운데요. 뻥이요 뻥이요. 옛날 개그 옛날 개그. 자 여러분 귀 기울여주세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제가 다 놀랐어요. 진짜로 당연히 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한테 다가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구나.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되죠? 아니요. 네. 다음 기회에 여쭤볼게요. 제시를 하면 이제 없냐고 나오면 답은 해주시면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먼저 대시해 본 적이 세 번 정도 된다. 다운. 다운. 세 번 이하예요? 네. 내가 돈 천만 원을 꺼달라고 했을 때 아무 이유 묻지 않고 꺼줄 수 있는 사람이 세 명 이상 있다. 그래요? 네. 백만 원도 아니고 천만 원인데, 이거. 그럼요. 연예계 친구들인가요? 가족은 안 돼요? 아, 가족. 가족은 안 들어가? 10명 이상 된다. 배우. 이거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그럼?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오빠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이건 제 마음이니까. 그쵸. 백지영 씨 게릴라 데이트예요. 이병헌 씨. 예. 이병헌 씨? 네, 아이리스 때문에요. 우와. 같이 공연 갔다가 제가 억지로 오빠 동생 먹자 하자고 해가지고. 철저히 본인의 의지로. 제 의지로. 예. 만약에 백지영 기념관이라는 게 생긴다면 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네. 활동하면서 그날까지 찍었던 사진들을 제가 쫙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나는 진정한 가수다. 진정한 가수다. 내 목이 지금 뭐 상태가 어떻건 음이 더 올라가건 거기서 뭐 음이탈을 하건 뭐하건 그냥 노래를 계속 하는 사람. 네, 백지영 씨의 진정한 팬이 되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백지영 씨 새로운 앨범 기대하겠습니다. 백지영 씨는 우유빛깔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내 멋대로 랭킹 상한 베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와, 오늘 주인공은 아름다운 싱글레이디인가요? 아니요. 김자원 씨, 배우준 씨, 김재동 씨. 김건모씨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결혼 못하고 있는 아니 안하고 있는 싱글맨 5월 결혼의 날을 맞이해 준비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뽑은 장가 좀 빨리 갔으면 하는 스타 공개해야 합니다. 누굴까요? 아이고 장가 먼저 7입니다. 올해 국수 먹자 하시나요? 국수 먹게 해줘요. 옆에서 그렇게 국수를 먹게 해달라고 하더라도 꾸역꾸역 혼자 먹는